자식들을 늘 그리워했습니다. 해질녘이면 하염없이 현관문을 바라보고 계셨어요. 제가 누구 기다리세요? 라고 물어보면 아이고. 아유, 얼마나 외로우셨을까요? 아유, 우리 사장님 흰머리 많이 나셨네. 염색하셔야 되겠다. 사장님, 오늘도 소풍 간 애들 기다리세요? 나도 안다. 네? 애들 소풍 안 간 거 나도 안다고. 사장님! 고맙다. 늘 내 곁에 있어줘서. 법무사 사무실을 찾은 연민과 의리. 아, 선물로 주신 거네요, 거의. 아, 그러네요. 제가 정말 받아도 되는 거예요? 아, 그럼. 초라한 삶이지만은 의미 있게 마무리하게 좀 도와줘. 응? 아이고, 진짜 주셨네. 자식들은 그 집을 돈으로 보이겠지만 저에게 그 집은 사장님의 마음이에요. 저 그 집 받을 권리 있습니다. 치매 앓다가 돌아가신 것도 불쌍한데 간병인한테 속았다고 생각하면 피눈물이 납니다. 네, 그 집은 반드시 되찾을 겁니다. 과연 법원의 판결은? 법원에서 하는 말은 이 집을 이전해 준 것은 적법하다. 무효가 아니다라고 판단을 적법하다. 했는데 그 이유는 일단 치매 진단을 받기 4개월 이전에 이 집을 줬다라는 것이고요. 그다음에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등기 이전할 때 법무사 사무실 가서 했는데 그 법무사가 증언하기로 제가 보기엔 치매 환자인지 모를 정도로 판단력이 있으셨고 그다음에 동의를 해주셨던 부분이 있어서 정상적으로 등기를 이전했습니다라는 증언이 있었습니다.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간병인이 가로챈 것이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냐면 10대 때 가사 도우미로 이 집에 들어와서 아버지를 부양해줬던 그 감사의 마음으로 이 집 정도는 줄 수가 있다라고 해서 그 동기도 이해가 간다라고 네. 해서 자녀들의 청구를 기각시켰습니다. 예. 치매 전 단계인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받았는데 그때는 다 판단은 되는데 치매는 아닐 때 뭔가 중요한 뭐 유언 결정이나 이런 걸 할 때는 미리. 의사한테 소견서를 같이 지분은 이분은 정상적인 결정을 지금 할 수 있는 상태를 미리 준비해 놓으시면 나중에 이런 복잡한 소송 막는 걸 좀 줄일 수 있겠죠. 네. 정말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. 저희가 이제 그런 문의를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. 예. 이 내가 가지고 있는 집을 생전에 미리 자녀한테 주려고 하는데 내가 요즘 깜빡깜빡합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.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. 의사분을 찾아가셔서 지금 정도의 상태가 중증 치매 상태는 아니라는 좀 치료는 진단을 좀 받아 놓으시고 그걸 첨부해서 하시면 안전할 것 같아요라는 안내를 저희가 합니다. 그래서 의사의 그 판사가 물론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리지만 의사의 진단서가 상당히 중요한 요인이죠. 아, 그렇구나. 네.